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기 전 양면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곱게 미끼통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낚시점에 가면은 낚시에 좀 했다는 사람들 다 아시고요. 자, 이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죠. 지금 요게 자체 보면은 요 빨간 구슬이 있는데 보면은 요 양쪽 다 빨간 데 구슬 보면은 구슬 있는데 보면은 갱신줄에 슬리퍼가 보이시죠? 구멍 한 개짜리. 그쵸? 구멍 한 개짜리를 제가 고정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단차를 줬냐 하면, 나중에 미끼를 갈기 위해서, 단차를 준 겁니다. 이렇게 미끼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100 이상, 양 사이드 한100 이상을 줬거든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른대로 시작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위에부터 제가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제일 위에 슬리버가 두 개짜리를 슬리버 두 개짜리를 엿보겠습니다. 슬리버. 여러분들 요두 개짜리를 한번 엿보겠습니다. 구멍 두 개인데, 자, 구멍 한 개에 지금 엿습니다. 자, 구멍이 지금 한 개에 엿습니다. 그 다음에 핀 도래를 한번 엿보겠습니다. 핀 도래. 자, 핀 도래를 엿습니다. 핀 도래를 엿고, 그 다음 채 하나 구멍 남아있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엿주십시오. 자, 이렇게 엿줬죠. 자, 여기에는 우예입니다. 낚싯줄, 본줄에 그을 줄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런 거. 자,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금 화면 상태에서는 줄좀 길게 보입니다. 자, 슬리버 이거를 쪼아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니바로 씁니다. 요 지금 보게 된다면은 여기에는 전기선 까는 데입니다. 여기는 전기선 뭐 자르고 이러는 데인데 여기로 여러분들 슬리버를 잠가주지 마십시오. 요 밑에 보면은 일자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이 슬리버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한번 고정을 시켜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실까요? 고정시키겠습니다. 자, 고정이 됐습니다. 딱 누질러서 고정이 됐거든요. 한번 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갱신줄에서 이렇게 두 단계를 하고 나면은 위에 거는 마무리가 지금 됐습니다. 위에는 낚싯줄에 그을 자리하고는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 밑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래으로 포관하지요. 자요 핀이 있고 그 다음 채 이제 밑에를 마무리하도록 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전과 같이 핀 저거 슬리버 구멍 두 개짜리입니다. 슬리버 구멍 두 개짜리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보이기 위해서 좀 크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쪼고 들어오면 군용이 작겠지, 여러분들. 자, 요게는 고정을 그대로 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한 2cm 정도. 그죠? 한 2cm 정도에서
일자 설립어 있는 데서 같이 이렇게 만나도 됩니다. 일자 설립어 있는 데서 이렇게 만나도 되고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요 선은 밑에 있게네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조아놨습니다. 조금 더 쪼아볼까요? 자, 쪼았습니다. 자, 여기서 자 슬리버 두 개, 구멍 두개 있는 거를 제가 쪼아보겠습니다. 잠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자투리를, 여기 지금 자투리입니다. 여러분들 화면 상태에서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지금 저는 얼마 안 됩니다. 이 자투리를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래 되면, 여기 다 만들었을 때, 과정에서 다 만들었을 때, 한 30cm, 25cm, 그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내려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생선 머리 같은 거 넣고, 뭐 내장 같은 거 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지.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피는 원줄에다가 그려주면 되고요. 자, 개망에 그려주셔도 되고, 자, 제가 사전에 만들어놓은 거를, 사전에 다 만들어놓은 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전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개망에다가.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기에다가, 경신줄이 지금 보일 거예요. 그쵸? 경신줄 보일 거예요. 지금 집에 핀 도레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래 했습니다. 핀 도레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고정을 해놨습니다. 고정. 이렇게. 자, 고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핀이 만든다면은 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다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그려주면 그려주면 끝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빗에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그려주면은 끝이 나겠죠.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핀을 사용을 했을 때는 자,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생선 내장이라든지 머리라든지 넣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풀어놓고 집에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나갈 때는 이 식으로 해가지고 핀에다가 여기에다가 걸어 주시는 거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요것도 괜찮은데 요거는 지금 제가 자작채비입니다. 자작채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개망 중에서는 전부 다 지금 요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요런 거로. 그쵸? 저는 요거 무조건 다 떼냅니다. 그래서 구멍뽕돌 요걸로 제가 자작처리합니다. 그물 사와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자, 그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물을 가지고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사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요 안에 지금 까만 거 요거 초일 보이죠?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안 듭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거를 이때까지 내도록 시대다가 문과 가지고 했는데, 시대다가 문과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편리하도록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리하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사용하기 좋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꼭뭐내 따라서 하는 것보다만,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고 지금 이래 한 겁니다. 자, 다음에 빗 거치고 나면은 이거를 하나 가지고 나가서 제가 한번 개 잡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반응이 좋으면은 그 영상은 여기에서 영상이 개가 많이 잡힌다면은 그러면 그 입으로 영상 올리드리겠습니다. 괜찮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편리하게 쓰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고정으로 된 거고요. 제가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자, 천평이란다. 자, 줄 보이시죠? 갱신줄 보이시죠? 이 동그란 거, 요거 굉장히 두껍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바로 맸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바로 매고, 그 다음 째 여기에다가 바로 안맬것 같으면, 바로 안맬것 같으면,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약 길이는 전부 다 만들었을 때한 25cm 정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한, 다 만들었을 때, 이거 자체는 한 25cm 정도. 괜찮겠지요? 자, 핀을 여기에다가, 요 자작처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끝나는 거죠. 괜찮지요? 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